쿠키 뉴스 지영희 기자와 함께하는 주 기자의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 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이어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지난달 10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도 미투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광역단체장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2년 전 미투 사건들이 터진 이후로 이런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 정부나 사기업 등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큰 구멍이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오늘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지자체장 연루 성추행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그리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잇따른 성추문 때문에 개인의 일탈뿐만 아니라 이 지자체 행정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오늘 지영희 기자와 함께 이 지자체장들의 성적 일탈의 배경은 무엇인지 또 해결책은 없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달이었죠.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는데요. 하지만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라고 호소하는 그 고소인이 있어서 이 사건은 아직 현재 진행형 상태라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지난달 8일 박 시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고소인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2017년부터 최근까지 4년간 성폭력을 당해왔다고 말했는데요. 서울시에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고 고민 끝에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현재로서 박 시장의 실종이 성추행 고소건과 연관이 있다, 뭐 단정지을 정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또 현재 피해자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피해자 얘기만 들어봤을 때 비슷한 미투 사건들이 언론에 나오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 주위에 피해를 얘기해 봤는데 어떤 뭐 해결이 되지 않았다고요? 네, 고소인은 친구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는 기자에게 박 시장이 보낸 메시지나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또 서울시 내부에도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동료 공무원이 사진을 받고 같이 근무하는 비서관에게도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있으니 부서를 옮겨달라고 고소인이 요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비서는 시장 심기를 보필하는 일이라거나 고소인이 말하는 피해가 사소하다는 식의 대답이었다는 게 고소인 측의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자, 근데 정확히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얘기도 자세히 나와 있나요? 네, A씨는 2017년부터 박 시장의 집무실에서 신체를 접촉하고 텔레그램을 통해서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시장의 기쁨조 역할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는데요. 평소 비서들의 업무 성격은 시장의 기분을 좋게 하는 것으로 구성됐고 시장의 기분 좋음은 상식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라 여성 직원의 왜곡된 성 역할 수행으로 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A씨 측은 또 시장이 마라톤을 하는데 여성 비서가 오면 기록이 더 잘 나온다. 시장의 낮잠을 깨우는 것은 여성 비서가 해야 한다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해자 A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4년 동안 굉장히 큰 고통을 입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하지만 A씨가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됐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사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박 시장의 유서를 남기고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은 관련 혐의에 대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입니다. 피해 사실을 듣고도 박원순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서울시 내부에서 모른 척했다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데요. 자, 이렇게 서울시 내부에서 묵인한 게 사실이라면 박원순 시장은 숨졌지만 나머지 직원들이 어떤 형태로든 좀 책임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서울시가 두 달 전 내놓은 성폭력 대책을 살펴보면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를 준 사람도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공공기관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에 따르면 기관장의 성폭력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서 상급기관에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의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 조사 대상인 건데요. 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동료 직원과 비서관이 사건에 침묵한 사이 성폭력 처리 매뉴얼이 차례로 무너진 셈이 됩니다. 관계자들은 서울시 규정에 따라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고요. 더 나아가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방조한 혐의로 서울시 고위 간부들을 고발했거나 고발할 예정입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형사 책임도 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소인은 그 당시에도 지금도 서울시의 직원인데요. 시장이어서 그 많은 매뉴얼이 적용이 되지 않은 건가요? 네, 그래서 고소인 측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하는 건데요.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그간 여성인권을 강조해온 서울시 역시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피해자가 고통을 받았다 주장하는 그 같은 기간 동안에 다른 지자체장들의 성비위 사건이 크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공교롭게도 성폭력 물의를 빚은 다른 자치단체장들과 시기가 좀 겹친다고요? 네, 맞습니다. 비서를 성폭행해서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또 비서를 성추행해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올해 4월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4월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그리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권력형 성범죄 연장선에 있는 건데요. 특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력 사건은 사실 위력에 의한 성범죄를 세간에 알리는 어떤 계기가 되기도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투운동의 기폭제가 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성폭력 사건은 2018년 3월 피해자인 현직 수행비서를 통해서 처음 알려졌습니다. 안전지사의 비서 김지은 씨는 지난 2018년 한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이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는데요. 안전지사는 연인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약자인 비서를 향한 권력형 성범죄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었나요? 네, 안전지사는 2017년 7월, 2018년 2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가늠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었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안전지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경우에는 성추문으로 인해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한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했는데요. 오 전 시장은 피해자를 업무 시간 중에 업무상 호출로 불러서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오 전 시장에 대한 검찰 수사 아직 현재 진행 중인 상태인데요. 2년 전에도 오 전 시장은 그 회식 자리에서 찍힌 사진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 논란이 있었고 또 지난해에도 또 다른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견된 일이었다라는 지적도 있었다고요. 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지난 2018년 산하단체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옆에 배치시켜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물론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비서실에서 짜놓은 걸 갔을 뿐이라고는 했습니다. 또 작년 7월에는 여성주간 기념식 행사에서 참석한 여성단체 회원들을 꽃이다, 꽃다발이 여기 있는데 꽃다발이 뭐가 필요하겠냐는 등 지자체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언행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정도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주는 발언들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 방지에 앞장서야 하는 정치 지도자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 국민들은 더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특히 최근 논란이 됐던 이 세 사람 모두 성폭력에 좀 맞서는 이미지여서 또 충격이 크지 않았나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7월 취임식 당시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성희롱 근절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된 만큼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완전히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 사건 이후 더욱 공분을 샀습니다. 박 전 시장 또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을 맡아서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승소를 해서 인권변호사 타이틀을 갖고 있었고요. 평소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해서 박 시장의 이번 미투 의혹 역시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네. 실제로 박 전 시장이 약 9년 동안 재임하는 동안 서울시는 다양한 여성 및 성평등 대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정치권에서는 잊을만 하면 성추문이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 이런 지자체장들의 잇따른 일탈의 원인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각에서는 지자체장의 막강한 권력이 문제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예영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의 권력이 어쩌면 대통령보다 더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달리 지자체는 외부 통제나 외부 감시 기능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등을 통해서 감사가 이루어지는 국회의원과 달리 지자체장은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견제할 장치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 삼선까지 가능한 지자체장은 한 번 당선되면 최장 12년까지 수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기에 인사권을 쥔 지자체장이 장기간 근무할 경우 공무원들은 충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이런 성폭력 사건에 대응해야 하는 최고 책임자가 다름 아닌 지자체장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현행법은 기관장에게 성 관련 사건에 대한 조치 권한과 책임 등을 부여하는데요.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8년 안전지사 사건으로 촉발된 미투운동을 계기로 그해 3월 성희롱 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었는데요. 박 전 시장이 직접 지시해서 관련 매뉴얼을 강화하고 익명 신고제와 전담팀 등을 두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시장이 가해자일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었습니다. 권력 관계로 인해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호소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것도 굉장히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런가 하면 보통은 상당한 팬덤을 보유한 스타 정치인이 지자체장에 오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게 더욱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번 박원순 전 시장을 고소한 비서 A씨는 굉장한 악플에 시달리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임을 밝히는 순간 수많은 지지자와의 싸움도 감내해야 하는데요. 유명 정치인은 여타 권력자와는 달리 분명하고 맹목적인 지지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정치 세력과 아우라를 생각하면 이들과 맞서 싸우면서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당시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고소 사실이 알려진 이후 박 시장 지지자로부터 엄청난 폭언과 모욕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한 네티즌은 난중일기에서 관비와 수차례 잠자리에 들었다는 구절 때문에 이순신이 존경받지 말아야 할 인물이냐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는데요. 결국 A씨는 온오프라인에서 2차 가해를 자행한 이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공간적으로도 집무실 안에 내실을 없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로 성추행 피해 장소로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이 이제 지목됐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폐쇄 공간이어서 그런 걸까요? 네, 대개 지자체장 집무실은 비서실을 거쳐서 들어가는데요. 외부와는 철저히 분리되는 겁니다. 측근과 비서들만 집무실을 드날 수 있는 셈인데요. 집무실 내실은 훨씬 폐쇄적으로 침실, 샤워실 등이 있는 아예 개인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런 집무실을 없애거나 또 개조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사실상 폐쇄적, 제왕적 공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밀실을 해체해서 지자체장에 대한 감시망을 확보하고 제왕적, 구시대적 형태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자체장 집무실에 투명유리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고요. 유상범 미래통합당 의원도 국민은 비서들도 드나드는 공간에 개인 샤워실과 침대까지 설치하는 운영하는 것을 이해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해결책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현재 뭐 해결 방법, 예방책 이런 것들 이야기가 좀 되고 있나요? 네, 지자체 권력자를 견제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상한 정치평론가는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 기관 내 누구랑 상담해야 하는지, 객관적 사실 여부를 어디서 따져야 하는지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이제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들을 감시할 제3의 기관을 둬야 한다는 공감대가 큰 상태인데요. 지난달 17일 여성가족부 긴급회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해자인 경우에는 제3의 기구가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가부는 곧 실무회의를 열어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네. 잇따르는 성추문에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 소속의 국회의원과 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를 감찰을 전담할 윤리감찰단을 신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네, 맞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고돈 전 부산시장 등 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추문이 잇따르자 마련한 재발 방지 대책인 건데요.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당 윤리감찰단을 상설특별기구로 설치 운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찰단은 감찰의 전문성을 갖춘 당 내외 인사로 구성할 예정이면서 윤리도덕적 문제에 대한 감찰 및 윤리기관 교육을 수행할 전망입니다. 또 당 플랫폼에 부정부패 젠더폭력 온라인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위한 당원 당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투운동 등으로 우리 사회의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라는 국민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치권의 성인지 감수성은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 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성인지 감수성을 갖춘 조직 문화가 잘 갖춰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시각각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영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